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함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번 성의 오전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어제 시작을 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제자 삼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인데 궁극적으로는 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는 이게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유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이는 첫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이유지만 결국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결국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결국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건데 보니까 이제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만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또 그 말씀을 전파해서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믿게 만든 다음에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또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런 그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예수 믿는 자를 모으는 게 이제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또 온전케 하고 그러면서 봉사일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보내사 전도하게 했다고 하는 그 목적과 다 관련돼 가지고 하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한 거다. 주의를 하게 하려고 주의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의 일 하려고 이렇게 그 제자로 삼았듯이 우리도 주의를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제자가 갖춰야 될 것을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는 건데 갖춰야 될 것을 결국 보니까 두 개를 갖추게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이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독수리 어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독수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독수리로 연결시켜 보니까 이 몸통을 가지고 가서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가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날개를 달아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갖추게 하는 것이 일종의 양날개를 갖추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한쪽 날개가 뭐라고 해? 갖추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뭐라고 해? 예, 귀신을 쫓는 권세, 능력, 권위를 갖게 하려고 한다. 이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좀 더 이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귀신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미국 계통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건 NIV 성경이에요. 그런데 영국 계통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병을 고치는이 있더라는 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개혁성경은 권세. 근데 이게 결국에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두 능력을 갖출 때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정말 양날개가 쫙 펼쳐져서 나는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서 주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주님은 우리가 나를 날아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날아가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제는 이 한쪽 날개 중에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인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바로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셔서 함께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 영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육의 소리로 말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의 소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제한을 많이 받아요. 육체의 제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벌써 한 200명 정도 이곳에 모여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저분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야기 끝날 때까지. 누구 기도하고 있으면 나 기도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급한 분들은 성경에 보기에는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그냥 손을 얹어버렸어요. 직접. 예수님이 저쪽에서 안수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수하고 있으면 나도 빨리 기도받아야 되는데 급한데 저분 기도할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하면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얹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나 또 대화하고 있거나 하면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은 것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진짜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방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기가 곤란해요. 여자분들하고는 오해사니까. 남자야 같이 또 한 방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잠잘 때에도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잠잤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혼나요. 매 맞을 수 있어, 마리아한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어쨌든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독차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좋은 점 뭐냐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또 우리의 육의 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 이렇게 예수님 육을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 없고, 동시에 은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동시에 대화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제한을 둬야 돼. 시간이 낮에는 좀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찾아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밤이 되면은 헤어져야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아예 어디로까지 오시느냐? 우리 몸속까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린애든 어른이든 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파라휘민 엔휘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휘민 엔휘민. 파라가 뭐냐면 옆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곁에서 옆에서 함께하는 거죠.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다음에 파라휘민은 너희의 너희들의 너희. 그래서 파라휘민 너희 옆에. 그다음에 엔은 영어로 인이에요. 인. 휘민은 똑같이 너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파라휘민 너희 곁에, 엔휘민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희 곁에, 너희 안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라를 갖다가 너희와 함께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파라는 함께라는 뜻이지만 기본이 뭐냐면 곁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은 너희 곁 옆에서 함께 사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너희 곁에 사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안에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보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고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곁에서 거하시고 거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머물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머물면서 사시고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내 곁에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몸 안에만 이렇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만 그곳에서 집안에만 살라 하면 어떻게 그 집안에만 답답해서 살아요. 미치는 거지. 집 밖으로도 나올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만 내가 죽을 때까지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살고 계시고 내 곁에서도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실 때 성령님 이제 교회 갑니다. 교회 함께 가요.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곁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성령님 손잡아 주세요. 교회 함께 가요 하고 성령님 오늘도
교회 갔을 때 많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손잡고 손 흔들면서 함께 교회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곁에서도 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종종 곁에 두라는 거예요. 차 운전할 때 특별히 차 운전할 때 성령님 자 이제 차 운전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뱃속에만 넣고 가지 마시고 옆자리에 앉히시란 말이에요. 옆자리 그 제일 좋은 자리 옆자리에 앉혀놓고 성령님 자 함께 가요 이러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옆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면서 성령님 저 바깥 좀 쳐다보세요. 창문 좀 와.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님 멋있지요? 그러면 이제 또 속으로 또 대답도 들어보는 거죠. 그래 멋있구나. 이렇게 들어도 보고. 이렇게 주님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구별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자체가 성구별이 없어요. 그냥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남성을 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육체를 입었고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성구별의 제한이 없으시고 또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잠잘 때에도 침대에도 뭐 화장실에도 그래서 화장실도 친한 친구는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또 대해주시니까 아멘. 아예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 화장실을 가든 어딜 가든 목욕탕에 가든 할렐루야. 예. 목욕탕에 갔을 때 너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남성을 띄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함께 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성령님은 성이 없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예 이미지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너희 곁에서 함께 사실 것이고 머물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계신 것보다 이렇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우리를 좀 말씀해 주실 때 사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소리가.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무 살 때부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성경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전혀 응답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7년째 되었을 때 마침내
예,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제수라는 아이,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제수라는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제수에게 임해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막 영적인 세계를 제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있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병우라는 아이인데 그 병우라는 아이하고 제수라는 아이하고 둘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둘 중에 제수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그 아이가 얘 이름이 제수라서 그런지 얘가 제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들림을 받게 되는 일. 또 같이 이제 이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둘이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제수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 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둘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고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고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터졌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가버나움에서 터졌어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 지나가 버렸어.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여러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수하고 병우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님이 제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실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또 저에게는 그 제수하고 함께하면서 엄청난 이제 축복을 제가 받았죠. 하나님은 아마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제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제수에게 은혜 주셨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저는 또 이제 믿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병호하고 내가 함께하는 시간보다 제수아가 하고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나한테 더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에게는 그 제수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제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흔들렸던 마음을 붙잡고, 이제 계속 목사가 되는 길을 향해서 가서 결국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여러 과정 속에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좀 일찍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찍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일찍 되다 보니까 더욱더욱 또 성령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찬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할렐루야. 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찬송과 하나하나가 다 아멘 아멘이야. 그런데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 뭐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들은 그 찬송과 가사 하나가 다 아멘 아멘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서 예배소 2장 10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배소 2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에서 된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당장의 역사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전에부터 다 예비된 바로서 그분 곧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저는 예배서 2장 10절 말씀이 정말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또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끝!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맡기신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길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맡기려면 그만큼 더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충성하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내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네? 아멘? 그런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네? 또 같으면 이건 참 자라지 않는 아이들 보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네? 예,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끝이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났다가 멈춘 사람들은 나보다 나중 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언제부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막.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계속 나를 만들어주세요. 또 다음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정말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예, 일찍 교회를 개척한 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그 내 몸으로 느낄 정도로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개척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자. 마치 욥이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까지 하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가지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 욥을 사단이 자랑할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할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고난받고 난 이후에 욥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대하여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 그 예, 우리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가지고 직접 대화하고 이거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하여 들은 거죠. 다 대하여 들은 거죠. 이제 욥이 말한 게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기만 하는데도 욥은 그 말씀대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 모든 죄를 씻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어쩌든지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했지만 아, 주님이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십일조를 드렸을 때 이걸 따라 하나님이 우리 수입의 근원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믿음대로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가 복받는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주를 봉사할 때 다 하나님 상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주님께 대하여 듣고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려고 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모습 다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성령을 이렇게 만나고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말씀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다 보세요. 그분들 하나님 다 축복받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뭐야 이거 말씀이 하나지 무슨 두 말씀이야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듣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또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딴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하시는 말씀. 그걸 로고스 말씀과 구별해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조금 옆으로 가지만 잠깐 말씀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무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쓰여있어요. 여기 말씀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이 말씀이 로고스가 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5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말씀이 또 나와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아버지의 말씀할 때는 로고스가 쓰였는데 여기 베드로가 말할 때는 레마가 쓰였어요. 레마. 레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말씀할 때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다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하듯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이게 한국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대. 나도 말씀대로 해야겠다. 간증 듣고 나도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즉시로 배를 저어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기 잡은 그 깊은 곳에 가서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보세요. 고기 잡나? 베드로가 다 잡아가지고 하나도 못 잡아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만이 그 어린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궁중 하나님께 치료받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된다고. 이제 그 과정이 좀 있었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제 종들이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아멘. 그 말을 듣고 다른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우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치료받았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다른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다. 7번 해야 된대. 7번 꼭 채워야 된대. 7번 목욕했다.
나을까요? 잘못했다가는요, 나만이 써놓은 거기에 잘못되면 전염돼가지고요, 없던 병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만한테 주신 말씀이 나만. 이제 그걸 자기가 나만이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내만데,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이거 엘리사가 뭐 한 거냐면 예언한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내게 주신 말씀, 이때 이제 레마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럴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걸 구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려고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잘 받고, 그러려면,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면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사야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라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28장 25절 이어서 26절에 보면, 바로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자가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자가 누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한 말씀이라고 해? 성령이.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지. 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아,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였구나. 할렐루야. 물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그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또 모세가 친구가 얼굴 대면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걸 100%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우리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바울 같은 영적 거인도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것은
당시에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확실히 알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많은 어떤 영적인 것들은. 그러나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직접 다 만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할렐루야. 네. 성령의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음성이요 이 안에서 들리지만 위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네? 내 곁에도 계신다. 옆에도. 네? 위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이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이제 그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욥의 신앙을 예쁘게 보시고 그 욥을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자랑스레 생각하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뭐한 것은 주의를 못하는 거야? 아니, 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대로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적인 가르침까지 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일종의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좋지만 성령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까지 받게 되면 지금도 좋지만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다. 뭐 이렇게. 예, 차원이 달라지더라. 차원이 달라지더라. 다시 말해서 욥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갑절의 축복을 받겠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예?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로고스 말씀에 레마의 말씀까지 갖게 되면 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이건 갑절이 아니라 삼갑절, 사갑절, 칠갑절.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능력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보다 제가 더 크게 쓰임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자가 됐는데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 목사님까지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오셔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이렇게 강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를 이 여기까지 이렇게 강사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의 그 겸손함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애 같아야 돼.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사로서 이렇게 그 리더가 되지만 그 속을 들어보면 그냥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애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린애 같은 그 순수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박 목사님에게서 그 순수한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다시 쳐다봐봐.
좀 가까이 저는 몇 번 접해봤는데도 와, 우리 목사님에게 어린애와 같은 순수함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면요, 은혜라면요, 그냥 무조건 무릎 꿇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냥 어린애처럼 무릎 꿇어버려요. 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놀라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잖아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이 기도하실 때 딱 하나님 주는 것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갑절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절의 경우를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실 때 아, 저를 이렇게 강사로까지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사건이 막 터졌을 때 이미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속에서 성령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 말씀 뭐예요? 할 때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게 있었어요. 레마의 음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직접 명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그냥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수라는 아이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오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같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이 병우한테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제수가 그랬잖아요. 형한테 안 주신대요. 벌써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부의장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부의장한테 하나님께 통역 은사를 주는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보자. 아주 막 하는데 또 한참 기도하다가 제수가 그 부의장 누나한테도 안 주신대요. 그래 내 속으로 그럼 이제는 내 차례인가 하는데 아무한테도 안 주신대요. 벌써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제수한테 안 주신다고 벌써 놀래버렸어요. 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벌써.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주여 나도 하는데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2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3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일찍 신대원 사망회 때 교회를 개최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와서 더 이제 하나님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더라면 몰라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더 담임 목사 이상으로 간절한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기를 때는 이렇게 길러라 저렇게 길러라 말 들어도 애 직접 낳아서 기르기 전까지는요 다 지식을 들어도 간절함이 좀 덜해. 애를 낳아본 엄마하고 애 안 낳은 처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요게 간절함이 달라요. 물론 걔 중에는 정말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간절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전 부목사 때부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부딪혀가지고 이미 성도를 가르치면서 이분들 가르치면서 막 애타오고 막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까 막 이 그리고 막 시험 들어 다른 사람 가서 신방 가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까 이 애타함 이걸 좀 일찍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부목사로 이렇게 잘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실수가 적죠. 대신 실수가 적어요. 근데 저는 일찍 개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어요. 네. 실수가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나 실수가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으로 또 그런 걸 통해서 직접 또 경험함으로 또 배우는 그런 축복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길이든지. 아멘. 일찍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돌아보면 저한테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일찍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나 또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 정말 내 능력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3년차 되었을 때, 3년차.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태양빛과 같은 빛이 비치면서 정말 온몸이 따사로운 태양빛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빛으로 임하신 성령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몸으로, 내 몸으로. 어떤 때는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 위에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마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등줄기가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상했어요. 그때는 양손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올라와, 한쪽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왜 한쪽 손만 따뜻하지? 이게 한쪽 손에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나? 막 살피는 과정, 살피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살피면서, 아, 이게 성령의 임재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손바닥에 이 뜨거운 기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구나. 아멘. 일종의 또 손바닥을, 손을 잡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기 기도할 때에 몸에 힘이 빠지면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아멘. 어떤 힘이 올라와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성령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성령을 느끼게 할 때 빨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힘으로 터치하거나 따뜻한 기운으로 터치하거나 이럴 때에 그 성령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 정, 의, 지식, 정서. 아니, 지성. 정은 뭐예요? 정서, 감정. 그리고 의, 의지, 뜻. 이 지정이, 이걸 인격의 3요소라고 해요. 그럴 때 성령님에게 이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신 그가, 이러는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이게 인격체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님에게 있는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또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만민에게 부어준다. 예, 내가 내 영을 이랬어요. 내 영,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 원어에 들어가게 되면 푸뉴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영. 그 직역을 하면은 저한테 이제 성경을 번역하라 하면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저걸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니라 영이 떠나가시니라. 영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된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도 보게 되면 내 영혼 예수님 이렇게 내 영혼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예요. 그럼 나한테 누군가 성경을 번역해라고 이렇게 번역위원으로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는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저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다 푸뉴마야. 영이야. 영. 그런데 영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나왔을 때 이 영은 단순한 이런 영 덩어리가 아니에요. 영에는 반드시 인격체가 담겨 있어요. 혼이 나거든요. 혼이 나라는 존재예요. 지정의 인격을 가진 거. 혼이 나라는 존재인데 영에는 이렇게 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죽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살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그런데 여기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살아날 때 예,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데 뭐라고 됐냐면 그 아이에 뭐가 돌아와요? 혼이 돌아오니까 살지요. 혼이 돌아와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죽은 또 아이를 살려요.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55절에 그 뭐가 돌아와요?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요. 예?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는 뭐가 돌아왔다고 그러세요? 혼이 돌아왔다고 그러세요. 여기 예수님이 살렸을 때는 뭐가 돌아왔다고 그러세요?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살렸을 때 다르고 예수님이 살렸을 때 다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돌아올 때 혼이 어디에 담겨 돌아오느냐? 영에 담겨 돌아오는 거예요. 혼이 떠날 때 혼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함께 떠나가느냐? 영이 함께 떠나가요. 영이 돌아올 때 영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담겨 돌아오느냐?
혼도 담겨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 때 저한테 다시 번역해 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영혼이 돌아왔다. 또 죽은 아이, 예수님이 죽은 아이 살 때도 영만 돌아온 거죠. 번역을 할 때 영혼이 돌아오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사람을 구별할 때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을 해요. 이걸 3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분법이 있어요, 또. 2분법은 뭐냐면 왜 2분법이냐면 영과 혼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영이 갈 때 반드시 혼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혼이 갈 때 반드시 영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는 분리가 되느냐? 육하고 몸하고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몸하고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돼요. 육은 분리가 돼. 그래서 이게 이분법이야. 이게 이분법이에요. 영혼과 육, 이분법. 근데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말할 때는 3분법. 근데 분리 개념으로 할 때는 2분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분법도 맞고 3분법도 맞다. 왜 2분법이냐?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왜 3분법이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이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귀신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그 말하는 소리가 그 사람 소리가 아니고 누구 소리였어요? 귀신 소리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 귀신 소리를 질렀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의 영을 에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더러운 귀신의 영을 에코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 뭘 갖고 있었다고요?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만 말했어요. 영만. 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귀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더러운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영한테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또 저 돼지띠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의지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지식이 있잖아요. 분명히 귀신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괴롭게 하지 말라. 귀신의 영인데 인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의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왔을 때도 반드시 영이 왔을 때는 뭐가 있다? 인격이 담긴다. 네? 요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인데도 이건 오해돼가지고 내가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 영만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 성경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른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해. 내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제. 이 삼위일체를 잘못 건드리면 이단이고요. 또 이단 사냥꾼들이죠, 이단 사냥꾼. 그래서 저도 그 사냥꾼이 저를 이단으로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 전에 이미 벌써. 근데 저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통합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어요. 이대복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가 잡지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을 잡지 그게 이단이다. 우리 통합총회에서 자꾸 보니까 이단 사냥꾼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공격하고 돈 주면 빼고.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야 이거 이단 이거 빼라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직접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거기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사달라는 잡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써달라고 하는 거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2천만 원을 줄 건가 말 건가.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도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너희가 이제 종으로서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억울한 소리도 듣는구나. 이런 박해도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한번 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지 말자. 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선교하는 데 쓰자. 차라리. 이러면서 안 줬더니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람들은 누가 말하는지 모르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이종섭 목사 이단이래. 예, 조금 옆으로 가는데, 예. 영, 분명히 예수님이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푸뉴마 영이 떠나가니라. 분명히 푸뉴마만 말했는데 우리 성경이 영, 혼으로 번역했다. 왜냐하면 영 안에는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빨리 그 성경을 번역한 그걸 따라서 영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영 할 때 영 할 때는 항상 예 인격이 담긴다. 예. 그럴 때 영 뭐라고 한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내 영 하면은 내 인격이에요. 내 영 할 때는 내 인격이에요. 그 영에 내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 하면은 누구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영, 내 인격이 나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을 보내준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인격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곧 성령을 내가 받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고, 또 한 사람한테도 막 한량없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만물에다가 다 하나님께 심어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이거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대. 이걸 갖다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특별계시고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을,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심어 놓은 거,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영이 단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이 나한테서 나갔다. 그럼 내 몸 안에 내 영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나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해 성경 표현을 하나님이 영을 취하시니까,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영을 취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몸에서 내 영이 나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 내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세포가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체가 있고, 우리 사람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자그마치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하고 100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100조개의 세포, 세포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안에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모든 유전 정보 물질과 그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1976년도에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양의 어미 양에서 세포를 하나, 체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난자, 그 세포 안에 핵을 빼내고, 그리고는 여기 빼낸 그 체세포에서 추출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배양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공했어요. 배양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이 어미 소와 어미 양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명 복제양이라는 거예요. 복제양. 복제양 둘리. 둘리가 아니에요? 복제양 둘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해보자 가지고 말 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요. 만들어내다가 다 양보다 어렵고 말보다 더 어려운 게 개새끼래요. 우리나라 더 어려운 개를 가지고 체세포 뽑아서 한 거예요. 성공한 황우석 박사. 2005년도에. 역시 대한민국은 모방의 달인. 거기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황우석 박사팀이 만들어냈잖아요. 개. 그러면서 야 진짜. 그러면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복제 인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낼 때 그냥 한 번에 탁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 번, 천 번, 만 번 하면서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만들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날까 해가지고는 이제 막 이제 세계에서 긴장해가지고 막 윤리, 의학윤리, 의료윤리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 일을 실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감시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복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세포 하나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야, 세포 하나만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 예? 집신벌레나 아미바나, 이런 건 단세포 생물이거든. 세포 하나로만. 세포 하나가 죽으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세포 하나 뽑아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예, 세계 77억인데 77억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77억 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때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은
단세포 생물처럼 단 하나의 영만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람도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무한해요. 왜 무한하냐면 우리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100조개, 아니 77억 개 만들어서 보내면 엉덩이 살은 안 도단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짝짝이 엉덩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싫으면 좀 고통스럽다. 배 한번 갈르면 돼요. 배 한번 갈라가지고 간에서 세포를 추출하면 돼. 간은 30%만 남겨놓으면 이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쭉 자라나요. 쭉. 그러니까 한번 잘라서 배에서 30%만 남겨놓고 간을 떼내가지고 간에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나를 만들어내서 보내면 돼. 더 필요하면 더 인구가 늘어나서 또 필요하다. 좀 아프지만 또 한번 잘라. 저 한번 갈라가지고. 왜냐면 이미 다 자라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 내 생각에서 사람도 무한하구나. 사람도. 무한한 세포를 만들, 무한한 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예? 하나님, 한량 없으가 척도 없다는 말이거든. 척도 없이 잴 수가 없다는 거야, 한량 없이. 한량 없이 부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 우리가 받을 성령이 바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 한 덩어리잖아요. 이 물 한 덩어리. 물 한 덩어리인데, 이 물이 한 덩어리 같지만 아주 작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자가 H2O 수소 하나에 아니 수소 두 개에 H2 수소 두 개에 O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딱 만나면 이렇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돼도 그냥 물이에요. 같은 물. 다만 물의 양이 늘어날 뿐이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면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영도 인격이 담겨 있어요. 단 하나의 물, 여기 물방울 끝에 달린 게 보여요? 여기 지금 손가락 끝에 달렸는데 물방울 보이나요? 안 보인가? 지금 아이고 지금 안 보이네. 반짝반짝 좀 하면 보이는데 햇빛. 이 물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끝에 한 방울 달려 있어요. 이것도 물이에요. 얘가 나도 물입니다.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나도 물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물입니다. 물이에요. 이걸 영으로 생각해요. 영이 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방울 일로 옮겨놨어요. 이걸로 여기 또 옮겨놨어요. 자, 이렇게 물방울을 쳤을 때 성령이 온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화끈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화끈하게 좀 부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화끈하게 부어지는 거, 마치 물 속에 푹 잠그듯이 해주는 거,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걸 물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성령 세례. 그리고 물 뿌린 물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충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서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 물에 잠길 정도로. 그래서 세례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침례예요. 침례는 물에 푹 잠기다.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걸 성령 세례로 봐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성령 세례 개념이 두 개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든지 교리화가 되는 것은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는데
교리로 굳어지게 만들면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푹 잠겨지는 거, 이걸 성령 세례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받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고, 물 뿌려 받는 거, 이게 물 세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도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유익되도록 하길 바라요. 교리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통합교단은 이걸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기도해라. 충만인데 이렇게 충만 난 두 가지로 그것이 충만이라면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 세례라면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막 이렇게 뭐 다 싸잡아서 기도했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햇빛, 태양빛, 태양빛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성령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 현아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우리 다니엘 캠프 때 이렇게 춤추는 워십 댄스 그 멤버의 리더였는데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성령님이 내 몸에 쫙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나를 위해서 춤추는 아이다. 저 아이가 나를 위해 춤출 때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할 거다. 그런데 저 아이가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 그 학과에 대해서는 내가 재능을 주지 않았고 내가 저 아이에게 준 재능은 춤과 예술이다. 저 아이가 나를 위해 춤출 때 내가 저 아이를 세계적으로 쓸 거다.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현아야 너 앞으로 나와봐.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아이라고 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춤출 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고 하신다. 세계적으로 쓴다고 하신다. 근데 네가 지금 무슨 학과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걔가 제 우리 딸하고 친구예요. 우리 딸이 전도에서 나온 아이야, 교회.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은 바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원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학과에 대해서는 재능을 주지 않았단다. 너에게 준 재능은 춤과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느껴지게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느끼는 게 있는데 너 이번 시험에 또 떨어진 것 같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건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을 주셨다고 한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춤출 때 하나님 너를 세계적으로 쓰시고 너를 축복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내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교회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우리 아이들 중에 네 명이 수능에 응시를 했어요.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대입에 응시를 했어요. 다 대입에 원서를 넣어놓고 그래서 계속 여기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데 수능 끝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죠. 다 합격 불합 결정될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 명이 이제 다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제 아들도 넣고 제 아들이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떨어진다는 예언을 했는데 붙는다는 예언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네 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누가 붙습니까? 붙는다는 예언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명수라는 아이, 그 아이가 그 현아 또 친구예요. 우리 딸 친구예요. 명수라는 아이, 걔도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명수라는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쟤는 붙는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쟤 성에는 차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그 학교에 저 아이를 그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에서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하마. 이렇게. 그래서 강단에 딱 설교하러 딱 올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그 예언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진다는 예언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붙는다는 예언 좀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명수야 일어나. 너는 붙는단다. 그런데 네 성에는 차지 않는단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그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에서 너를 축복한단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한 달 정도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왜? 일반적인 예언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기도 더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100% 틀린 예언을 했는지 맞는 예언인지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 이건 뭐 당위고 재지키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 영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 영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틀려봐.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목사님 그때도 틀렸잖아요. 이번에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 이끌어가기 어렵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언을 해놓고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진짜 붙는다는 아이 걔 붙었어요. 근데 예언은 그대로 됐어요. 서울에 있는 자기가 1차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떨어졌어. 근데 두 번째 학교도 보니까 진짜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아이가 축복받았어. 어디냐? 전북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국립이고. 그래서 전북대학교 그 아이가 붙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다니고 학사장교로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학사장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학사장 참 제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걔는 진짜 1차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딸 보내고 이제 아들 보내고 할 때 1지망은 조금 약간 도전적으로 쓰고 2지망은 좀 어느 정도 될 만한데 3지망은 완전 재수를 안 시키려면 안전빵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전빵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가군다군다군 다 떨어졌어요. 진짜로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나 그럼 시험에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야,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춤과 예술이잖아. 너 참, 그리고 너 지원한 학과가 뭐야? 아, 그랬더니 경영학과를 지원했대. 그래서 왜 경영학과 지원했냐 했더니 취업하기가 좋아서. 그냥 취업 때문에.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취업하기 좋아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경영학과에 무슨 재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취업하기가 좋아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춤과 예술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학과가 있어. 워십학과가 있어. 찬양학과가 있어. 거기로 가봐. 그리고 그 대학 떨어져도 야, 그 대학원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학점은행제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데 보면 그 기독교 계통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학점은행제로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 진짜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워십을 전공하는 학생 추가 모집이 뜬 거예요. 어디서 떴냐? 나사렛대학교. 천안의 나사렛대학교에서 음악목회학과. 나사렛대학교의 음악목회학과. 신학과가 있고 음악목회학과가 있는데 음악목회학과에서 예 워십 전공 추가 모집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 모집 떴대. 그래서 야 그럼 그거 한번 지원해봐. 그래서 걔가 그 아이를 거기에 지원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했던 가군, 나군, 다군, 경영학과 다 떨어졌어. 목사님 다 떨어졌어요. 했는데 축 합격. 나사렛 대학교에서 온 거예요. 워십 전공. 붙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해 바로 미국에 공연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 아이가 들어간 학교가 나사렛 재단 100주년인 거예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미국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통 이 워십을 공연하게 돼가지고 교수님하고 그 학생들이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공연을 갔어요. 가자마자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벌써. 할렐루야. 그러더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문에 계속 중간 이하에 성적이 중간 이하였어요. 가자마자 첫 학기부터 얘가 1등을 했어요. 과 1등.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하와이 열방대학 거기 가가지고 6개월 코스 중에서 3개월은 훈련, 거기서 하와이에서 훈련 받고 3개월은 세계를 다니면 공연하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그렇게 공연하고 세계를 다니고. 할렐루야. 야, 정말 놀랍게. 예?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그 좋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레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2차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이 방해해요. 네? 악한 영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질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질병만 있는 게 아니죠? 질병의 배후에 질병의 영들이 있어요. 질병의 영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줘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했죠. 건강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 속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사단이 굳은 마음, 그 다음에 다친 귀, 그 다음에 다친 눈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의 감각을 열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걸 뭐가 막는다고요?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이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감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쫓아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조금 떠나갔다고 해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제수라는 애처럼 성령이 충만히 부어주면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들을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계속 열어달라고 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그걸 막고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쉽게 또 열리는 사람이 있고 더디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 열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작은 산인데 어떤 사람은 큰 산이야. 큰 산이라 할 때도 계속 옮기고 퍼내고 하다 보면 결국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내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느낌. 마치 어떤 때는 내 생각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바로 또 선포하는 게 선포하지 말아야 돼. 확증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뭔가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러다 보면 이게 주님이 준 거라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두세 증인으로 확증시켜줄 두세 증인이 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면 이렇게 두세 증인을 세우듯이 이렇게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포하고 나가면 이렇게 확실히 채워지면 선포하고 나가면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나는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서 그분 있으면 한두 분, 한 명 정도 나와봐요. 안디옥 교회 성도 나와봐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거지 분명히.